경기도에 위치한 한 리폼 업체.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정체불명의 천들 다 뭘까요? 예, 여기는 텐트 세탁하고 또 필요하시면 수선 리폼까지 해주는 곳입니다. 먼지와 불순물들을 깨끗이 세척해줘야 텐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데요. 방수나 발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전용 세제예요. 텐트 전용 세제. 전용 세제에 푹 담궜다가 스펀지로 닦아낸 뒤에 깨끗한 물로 씻고 천장에 매달면 끝! 이 상태로 이제 자연건조 하루 정도 하면은 다 건조가 되는 거예요. 업체를 직접 찾아와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. 텐트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필요한 세탁과 리폼을 상담해줍니다. 아, 우레탄 창이라고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좀 설경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올렸을 때 이 예? 투명하게 보여요. 어우, 진짜 좋다. 그러면 따뜻하기도 하고 바깥도 다 볼 수 있는 네, 거네요. 겨울철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을 내는 리폼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. 수작업으로 만들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고 취향대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 만점. 겨울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텐트 안에서 좀 답답하잖아요. 다 막아놓으면. 그래서 이제 뭐 보온도 되고 또 가지성도 이렇게 시야도 좀 확보되고. 드디어 리폼이 완성되었습니다. 짜잔! 이야, 정말 근사하네요.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데요.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하는 거죠, 텐트를. 적은 돈으로 한껏 멋을 낼 수 있는 월동 리폼. 집안 곳곳 묵혀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찾아보시고 새로운 물건으로 돌려받는 건 어떨까요? 네. KBS.